끝으로 만나는 뉴스 세상 터치입니다. 옷을 벗고 서 있는 흑인 남성에게 경찰이 다가서면서 명령합니다. Get on the grou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Behind your back. Yes, Don't move. Yes. Don't move. 엎드린 남성에게 경찰은 수갑을 채운 뒤에 얼굴에 두건을 씌우는데요. 남성은 바닥을 뒹굴며 큰 소리로 저항하고 경찰은 손으로 얼굴을 누르며 제지합니다. 이 남성은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질식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3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던 형과 그의 가족들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I placed the phone call for my brother to get help, not for my brother to get lynched. I want people to know that my father was not a threat to the community, nor was he a threat to the police. He was not a bad person. 경찰은 그가 계속해서 침을 뱉는 바람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두건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침이 튀지 않도록 막는 이 흰색 두건은 수사기관에서 흔히 쓰는 체포용 도구지만 질식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경찰 7명은 사건 5개월 만에 정직 처분됐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이어 지난달 위스콘신주에서는 흑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에 앞서 일어난 두건 질식 사건까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요수스 WHO 사무총장이 SNS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키고 또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무총장이 올린 이 영상은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뒤에 미디어데이에서 했던 이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 영상에는 이와 함께 멤버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종식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빨리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빨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다른 멤버 지민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BTS 지민이 함께라면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헨리 에타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도 SNS에 이 방탄소년단의 마스크 착용 영상을 공유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중요한 것을 상기시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기구의 수장들이 추켜세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 정말 대단한데요. 그들이 평소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터치였습니다.